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그동안 리퀘스트를 많이 받았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비에 탈 때쯤에 이분들 리액션 비디오도 좀 해달라라는 댓글들 많이 봤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된 점을 용서해 주세요. 처음 보는 래퍼들이에요. 사실 잘 모릅니다. S.O, 소우징, LJ, 카부, 블랙비 이 다섯 명의 래퍼가 참여한 단체곡이네요. 뚜엠방이라고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에 골드보트라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켓도 여기 썸네일도 다 황금색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사이퍼 같은 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래퍼들의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섯 명의 래퍼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패기? 이런 거? 약간 자존심 같은 것들이 좀 보였던 가사 같아요. 사실 이 다섯 명의 래퍼에 대해서 한 명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에 올라온 음악인데 3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버프를 상당히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뚜엠방, S.O, 소진, LJ, 카부, 블랙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나 이 비트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유튜브 디깅하다가 우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 귀에 익숙해. 이거 완전 나이트클럽에서 틀어야 될 음악이네. 다음에 예 순서대로라면 이 래퍼가 소진? 이겠죠? 이분 괜찮은 것 같아 스타일. 중간에 A로의 드럼이 싹 하면서 진행된 때 되게 감칠맛 난다. 다 여기 래퍼들이 실력들이 괜찮은 것 같아. 다들 랩을 되게 빡세게 하드하게 가네요. 오케이. 어. 아, 이거 되게 신난다. 오. 어, 이거 되게 신난다. 오.
야, 이거 나이트클럽에 나오면 완전 터지겠는데 사람들? 오케이. 어. 오. 한국에선 그것을 못해요. 이 래퍼가 순서대로라면 블랙비겠죠? 약간 버스터 라임즈처럼 랩했는 것 같아. 터프하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텅 트위스팅이 좋은 것 같아. 어, 되게 좋다 이거. 의외로 좋았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 투엠방, SO, 소진, LJ, 카부, 블랙비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이러스가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뭐 나이트클럽은 아예 이제 법적으로 문을 열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클럽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집에서 이런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춤추고 혼자서 놀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녹화를 뜨면서도 되게 몸이 많이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래퍼들의 랩이 그만큼 사람들을 굉장히 신나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졌어. 다 뒷받침이 돼가지고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 두 명 정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 라인업이 순서대로라면 소진? 하고 마지막에 또 블랙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블랙비는 약간 랩 뱉는 거 들을 때 약간 버스터 라임즈 생각했거든요. 저도 버스터 라임즈 같은 래퍼 되게 좋아했는데 원래 그게 랩 스킬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사람들을 되게 흥분시키는, 턴업 시키는 랩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가사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이 아주 랩 듣는 데 있어서 좀 압도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